옛날 한양에 오시성을 가진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골이 장대하고 정직한 성품을 지녔지만 배운 것이 없어 근근히 밥벌이만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는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좋아 재상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상냥하고 착실하기까지 하여 재상 내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부지런히 저축하여 꽤 많은 돈을 모았고 그녀가 번 돈으로 생활하다시피 했지만 남편을 조금도 타박하지 않고 극진히 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지금은 보잘것 없지만 반드시 크게 될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묵직한 엽전꾸러미를 남편에게 내놓으며 그가 세상 물정에 어두우니 밖에 나가 돈을 쓰면서 배워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남편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탓인지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특별히 돈을 쓸 만한 곳을 찾지 못해 아침에 받은 것을 그대로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돈을 정 쓸 곳이 없다면 배고픈 거지들에게라도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오씨는 먹을 것을 구해 거지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오씨는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문득 지금처럼 돈을 쓰느니 차라리 활 쏘는 사람들이나 사귀어보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술과 고기를 사가지고 활터에 가서 활이나 무예를 하는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는데 사람 만나는 재미도 있고 그들과의 우정도 차츰 두터워져 갔습니다. 오씨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재미를 붙이자 더욱 범위를 넓혀 무인들 뿐 아니라 글 읽는 선비들 중에 궁한이가 있으면 기꺼이 식량과 학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오씨에게 도움을 받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그를 칭찬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졌습니다. 이런 칭찬이 자자해질 무렵 아내는 남편에게 한 가지 일을 권했습니다. 이제부터 사귄 분들과 함께 글 공부를 하고 병법책도 열심히 배워보세요. 아내가 생각한 대로 남편은 글재주가 없지 않아서 1년이 다 될 무렵 역사나 병법에 대해 대충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공부하는 틈틈이 활쏘기나 칼쓰기 같은 무술을 배우라고 하였고 남편은 그동안 사귄 친구들에게 활과 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방면으로 재주가 있었고 또 친구들이 열심히 가르친 덕에 그의 실력은 일취월장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은 무과시험에 합격했는데 아내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벼슬을 사양하라고 권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평소에도 지혜롭고 현명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모아두었던 만냥 중에 남편이 그동안 쓴 돈이 7천냥이라고 하면서 이제 남은 돈으로 장사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해는 대추가 흉년인데 오직 충청도 지방만 풍년이라고 하니 천냥을 가지고 가서 대추를 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오씨는 아내의 말대로 충청도로 향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큰 흉년이 들어 도처에 굶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씨는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 대추 살 돈을 몽땅 털어 어렵게 먹을 것을 구해 그들에게 다 나눠주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남편을 조금도 나무라지 않고 다시 천냥을 내주며 이번에는 황해도의 면화가 풍년이라고 하니 그 돈으로 면화를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충청도 때와 똑같이 남편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내는 남편을 책망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번만은 꼭 성공하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마지막 남은 천냥을 내주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헌옷을 사가지고
함경도 지방에 가서 팔고 대신 그 지역의 약초와 모피를 사들여오라고 하였습니다. 오씨는 헌옷을 한가득 가지고 함경도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면화가 귀한 까닭인지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호돈만 입거나 거의 헐벗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오씨는 아내의 부탁을 잊지 않았지만 헐벗은 사람들을 차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선뜻선뜻 옷을 나눠주었습니다. 함경도 안변 땅에서 시작하여 육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손에 남은 옷이라고는 쓸만한 치마 저고리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아내가 어렵게 모은 재산을 다 써버리고 또 빈손으로 돌아갈 낯이 없어 하염없이 걷다가 깊은 산골짜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산속을 헤매다가 다행히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여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며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웬 노파가 누더기 호돗을 입은 채 벌벌 떨며 나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노파는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은 것 같으니 쉬었다 가라고 하면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고 오씨는 고마운 마음에 하나 남은 치마 저고리를 노파에게 주었습니다. 노파가 옷을 받고 무척 기뻐하며 차려온 음식을 내놓았는데 밥상을 훑어보던 오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밥은 감자와 조가 섞인 것이었지만 차려놓은 반찬은 모두 인삼과 큰 산삼나물이어서 오씨는 한동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씨는 놀라서 그 나물이 어디서 난 것인지 묻자 노파는 집 뒤에 도라지밭이 있는데 맛이 좋아 날마다 캐어 먹는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노파가 그것이 산삼인 줄 모르는 것 같아 혹시 캐어둔 것이 더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노파는 서슴지 않고 그를 헛간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캐어다둔 산삼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부터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 오씨가 놀라자 노파는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는 모양이라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파의 말에 의하면 아들은 갓 낳았을 때 겨드랑이에 날개가 솟아났고 그것이 불길한 징조 같아서 쇠를 달궈 짖었지만 그럴 때마다 날개는 다시 생겨났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어찌나 힘이 센지 호랑이를 산채로 잡아올 정도였습니다. 장차 큰일을 일으킬까봐 겁이 난 부부는 산골로 찾아들어 세상과 연을 끊었고 남편이 죽자 모자 둘이서 살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노파에게 말을 전해 듣고 어머니께 옷을 준 것에 대해 무척 고마워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노파의 말에 따라 아들은 오씨를 데리고 도라지밭으로 향했는데 온 산이 크고 작은 산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씨는 노파의 아들과 함께 하루 종일 캐낸 산삼 중에서 굵은 것만 골라 한가득 짐을 실었습니다. 그 후 노파의 아들은 오씨를 원산고을 밖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데려다 주었는데 오씨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하자 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순간 오씨는 그 모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그가 겪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이 쌓은 덕을 기특히 여겨 하늘이 상을 주신 것이라고 기뻐하며 당분간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재상의 환갑잔치가 열리자 아내는 자신을 아껴주고 덕분에 큰돈을 모을 수 있게 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산삼 10뿌리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산삼 덕분에 오씨 부부는 큰 부자가 되었고 그제야 아내는 남편이 마음 편하게 벼슬길에 오르도록 하였습니다. 오씨는 그 후로 많은 공을 세워 절충장군에 이르게 되었고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내를 끔찍이 위하며 존경했다고 합니다.